코츠가 너무 잘 됐어. 코츠! 너무 잘 됐어. 그러잖아도 아까 이상이 여기 오셨어. 아버지 코츠가 너무 잘 됐어. 와, 절간이 너무 짧아요. 아니, 키가 조그만 하면서 너무 짱짱해. 그러니까요. 너무 좋아. 이거 몇 번 뿌리신 거죠? 한 번 뿌렸어. 한 번? 네. 그러니까 여기 평수가 100평. 아, 그럼 한 병이 맞아요. 200평에 한 병이에요, 원래. 난 100평에 한 병씩 넣었어요. 그러면 100평에 한 병이니까 세게 내신 거예요, 한 병에. 그러니까는 이게 금방 이렇게 막 순식간에 먼저 왔을 때는 니파리가 쪼만 했었잖아요. 예. 근데 봐, 딱 일주일 만에 이거 봐, 이거. 이렇게 컸잖아. 키가 원래 이게 커야 이게 많이 이게 이 번지거든. 근데 키가 지금 벌써 조그만한데 벌써 이 번진 거 봐봐. 이게 엄청 놀라는 거야, 이게 지금. 키가 지금 한 20cm도 안 되는 거 같아. 네. 한 뺨 조금 더. 원래 키가 이렇게 커야, 이렇게 이만큼 커야 이걸 훑어주고, 이거 다 훑어주거든요. 네. 근데. 바가지 밑에. 네. 근데 지금 조그만한데 이거 벌써 훑어야 되잖아, 지금. 그니까요. 나는 진짜 너무 탐스러워. 여기 봐보세요. 여기 방아자리잖아요. 네. 여기 부지 또 방아자리 또 생기죠. 그렇죠. 저건 이만해, 지금. 네, 벌써 이만하지. 여기 또 이제 또 생기잖아, 이제. 여기서 또 생기는 거요? 네, 또 생기는 거. 네. 아, 난 진짜 논하는 거야, 이제. 논하는 거죠. 도생수 때문에 논하는 거야. 논하는 거죠. 와. 진짜 이 고추 지금 현재 이렇게 가진 고추 없잖아요. 그렇죠, 없죠. 없죠. 아니, 그리고 방아다리가 지금 몇 분지에 그렇게 느끼잖아요. 방아다리 분지가 절간 이렇게 짧은 거는. 그렇게 봐봐, 고추. 그리고 꽃이 진짜 지금 이렇게 조그만한데 꽃이 많이 폈잖아요. 그 열매가 좀 봐보세요. 예. 네, 꽃이 이렇게 지금 많이 매달았잖아. 어쨌든 간에 아주 도생수가 좋다는 건 난 느껴. 이봐요, 이건 더 짧아요. 인정해. 짧은데 이거 봐봐. 이거 엄청 막 달렸잖아, 지금 넝쿨이. 인정해. 너무 좋아. 사모님이 꽃을 몇 년째 키우신 거죠? 20년 넘었죠. 근데 올해가 처음인 거죠, 이렇게 된 거. 이렇게 잘 된 거는 처음이야, 생전 처음. 이렇게 잘 된 거. 꽃을 항상. 아, 역시. 심어놓고 항상 불안했었거든. 네. 그랬는데, 난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니까, 꽃을. 도생수가 좋다는 건 느껴. 이거 심은지? 심은지? 19일에 심었어. 3월 19일에? 3월 19일에. 그게 며칠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? 11일. 3월 19일이니까 4월 19일이 한 달 아니에요. 한 달 며칠 된 거지. 오늘 21일이니까. 그렇죠. 그럼 한 달 한 2일 됐겠네. 그렇지. 근데 이게 지금 네. 원래 이게 좀 더위 있다가 이게 이렇게 많이 자라야 돼. 네. 근데 순식간에 이게 많이 자랐어. 그래갖고 열매가 지금 엄청 열었잖아요. 네, 열매가. 이게 조금만 했을 때 열매 원래 이렇게 많이 안 열거든. 근데 이제 이게 키도 작으면서 열매가 많이 열을 것 같아. 원래 하우스 꽃이가 원래 키가 엄청 있고. 근데 이게 지금 작은 말면서 이거 대가 벌써 틀리잖아요, 대가. 와, 대가 너무 좋고. 네, 대가 이렇게 너무 단단해. 너무 단단해서. 진하고 다 네, 쫙쫙 펴져 있어. 진하고, 예. 네. 그래서 나는, 고추도 효과가 너무 잘 됐다고 느껴요, 제 생각에는. 뭐, 모짜리도 그렇지만은, 난 고추에서도 지금 하루하루 느낀다니까, 문 열어주면서. 너무 잘 돼가지고. 아까 이장님도 보시니까, 이게 절반이 너무 짰다고. 이장님도 아까 생전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. 네. 우리 고추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심어요. 네. 근데 항상 이제 오셔서 이렇게 봐. 그러면은 작년에는 왜 고추가 키만 크고 왜 이게 가자리가 안 커지지? 이장님 그러셨거든. 네. 그 아까는 오셔가지고, 엄마 키도 조그만하고 고추 엄청 퍼졌다고. 그 약 썼냐고 물어봐. 그래서 내가 썼다 그랬지. 도생수? 네, 도생수 썼다고. 그랬더니 이름 좀 외우세요. 도생수. 그러니까요. 도생수가 좋다는 거는 인정. 아, 인정하십니까? 인정. 아, 도생수 네. 좋다는 건 내가 인정해. 최고입니다. 진짜 고추도 지금 느꼈고 지금 아까 모짜리 벼도 네. 벼도 봐봐. 벼도 느꼈어. 심다 보면은 흙이 잘 못 묻혀갖고 이렇게 죽은 게 많았는데 네. 올해는 죽은 게 하나도 없어. 올해는. 아, 네. 그래갖고 내가
여위로 몇 개 남겨놓고 이렇게 심어주고 그랬거든요. 네. 하나도 없어. 이 가땅에다가 이거 심어놓은 거는 네. 죽으면 떼어준다고 가땅에다 몇 개씩 심어놓거든. 네. 가땅에도 죽은 게 없네요. 하나도 없어, 가땅에도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다 놀래, 지금 우리 꽃집 앞에 와가지고. 저 놀랐어요, 지금 보고. 저기 그전 생각하면 이게 두 달도 넘은 고추 생각이요. 아, 그전 생각하면 정식을 하고 나서 두 달 정도 됐어야 이 정도가 컸는데. 그렇죠. 두 달 정도 돼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한 달 됐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야. 그리고 저건 좀 짧고. 그렇죠, 짧고. 키도 작고 지금. 네. 포상수가 좋다는 건 인정해요. 진짜 인정해. 내가 인정한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, 진짜 인정해. 이제 계속 쓸 거예요. 예. 네. 계속 고추도 쓰고 배추도 쓰고 벼도 쓰고 어쨌든 작물은 다 쓸 거야. 내가 좋다는 걸 인정하니까. 그러면 전작물이 다 잘 되는 거예요. 그러면. 네. 네, 농사가 쉬워지잖아요. 그렇죠. 지금 관주 한 번 해갖고 이렇게 됐다는데. 한 번밖에 안 넣었어요. 근데 이제.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넣을까 좀 하거든. 지금 뭐 병에 치운 거 아무것도 없고. 네, 병도 없잖아요. 병 한 번도 없잖아요. 약도 안 주고. 입도 쫙쫙 펴져 있고. 약도 안 준다고 지금. 약도 안 주셨어요? 그럼요. 약도 안 주지. 안 주지. 원래 이거 심고 열흘 만에 한 번씩 줘. 네. 근데 나는 그걸 썼기 때문에 내가 안 준 거지. 포장수를? 포장수를 썼기 때문에 안 줘보는 거야 지금. 안 줘보는데도 지금까지 보면 최고죠? 그렇죠. 작년에는 그리고 대가 너무 두꺼워요 지금. 네, 지금 대가 생각보다 너무 크고 단단해. 엄증이 짱짱하고. 네. 잎수도 많고 지금. 네. 고추 그래 우리 못 자릴 때는 항상 고추가 조금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넝쿨넝쿨 이게 없었거든요. 네. 근데 생존 처음이야. 넝쿨넝쿨. 그래서 어쨌든간 물어 그 이게 다 그래 다. 예, 나 약을 너무 잘 썼다고 느껴요. 아, 그럼 일단은 방아다리가 이제 생겼잖아요. 그렇죠. 생기고 여기 보면 절간 사이가 그러니까 2분지랑 3분지 사이가 여기도 방아다리가 지금 생겼잖아요? 예. 여기 또 타고 여기 또 방아다리 생겼죠? 예. 절반이 이거밖에 안 돼요, 지금. 그러죠. 지금 너무 잘 됐어, 지금. 기분이 좀 좋아요. 별로. 지금 생각해서도 고추가 많이 열을 것 같아. 고추 지금 많이 맺잖아요. 예. 엄청 많이 맺죠. 이게 다 지금 고추 열을 거예요. 내가 이 꼭대기 걸 한 번씩 다 따졌다고 그랬지, 여기. 예. 이거. 예. 때 이거 한 번씩. 이게 정식이 언제죠 이게? 정식? 예. 어떤 정식이요?